지난해 말 시작돼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그런데 얼마 전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코로나19에 유독 약한 혈액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코로나에 걸려도 A형은 더 심하게 아플 확률이 높고 반대로 O형은 가볍게 앓고 지나갈 확률이 높다는 것인데 과연 그 이야기는 사실일까?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이제 3천만 명을 훌쩍 넘어갈 정도로 그 기세는 아직 꺾일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렸는지도 모르게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심한 고열과 통증, 기침 등으로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도 젊고 평소에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이에 궁금증을 느낀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과학자들은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킬 대학 분자유전학자인 안드레 프랭크 교수팀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병원 7곳에 입원한 코로나19 중증 환자 1980명과 코로나19에 걸려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환자 2381명의 혈액을 뽑아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전자를 분석해본 결과 혈액형이 A인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호흡 부전 등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확률이 다른 혈액형에 비해 50%나 높고 반대로 O형인 사람들은 중증으로 번질 확률이 다른 혈액형에 비해 35% 나 낮다는 것을 알아내게 됐다고 발표를 합니다. 한마디로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혈액형이 A형, 가장 강한 혈액형이 O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결과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중국의 한 연구팀이 코로나19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에서 코로나 확진자 1775명을 조사했더니 O형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A형이 가장 감염 위험이 높았다는 것을 알아낸 적이 있으며 미국의 유전 분석 업체 23andMe 역시 O형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A형이나 B형, AB형보다 9에서 18%가량 더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A형은 코로나에 약하고 O형은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일까? 연구진은 이번 실험을 통해 코로나19 중환자들이 일반인에 비해 유전자 좌위, 그러니까 염색상에 유전자가 위치하는 자리 두 곳에서 변이가 더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좌위 중 하나가 바로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로 혈액형이 A인 경우에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상태가 위중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혈액형을 결정짓는 유전자는 적혈구 표면의 단백질로 결정이 되는데 혈액형이 O형인 사람의 경우 코로나19 표면의 단백질을 이질적이라고 인식하는 능력이 더 뛰어났고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입을 빨리 알아차리고 면역 반응을 잘해서 다른 혈액형에 비해 코로나에 강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유전인자가 코로나19와 관련을 맺고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ABO 혈액형과 코로나19의 상관관계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연구해 활용한다면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나는 O형이니까 코로나에 걸려도 괜찮을 거야. 혹은 나는 A형인데 어쩌지? 미리 겁먹지 마시고 혈액형보다 더 중요한 건 항상 마스크 잘 끼고 비누로 손을 잘 씻는 것이 코로나로부터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예방법이란 사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